할렐루야,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블레싱 센터의 남하연 목사입니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가 핥히고 지나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김모 군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 김모 씨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14시간을 버틴 끝에 가까스로 생존했지만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평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 비전을 나누는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자가 다녔던 포항의 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머니 김 씨를 누구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의 섬김이 남다른 분으로서 유치부 교사로 섬기면서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 주변 정리도 하고 아이들을 환하게 맞았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새벽 예배 등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피아노 반주 등을 통해 예배를 직접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신망이 높아서 권사 등 특별한 직분에 대한 권유도 있었지만 스스로 사양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선교에도 큰 뜻을 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엔 카자흐스탄 선교를 다녀왔으며 교회 활동 못지않게 선교에도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교우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아들 김군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김군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을 키웠고 어머니처럼 선교에도 큰 관심을 보여서 선교단체 비전스쿨에도 다녔습니다. 모자가 손잡고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이 종종 교회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제대로 엮여있던 모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교우들은 말했습니다. 김 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되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뜻밖의 불행으로 주변에선 김 군 부모가 심신이 지치고 자칫 신앙마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흔들림이 없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중심을 잡아야 입관 예배에서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14시간 가까이 물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분인 만큼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자간에는 이처럼 생과 사의 다른 길에 있지만 모전자전 믿음의 끈은 단단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또한 모든 성도들 은혜 중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